꽃잠녀. 비단이 화내면 나는 쓰리고 남이 버린 거 뺏어가 그러며.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인성교육이 이렇게 되대. 애들이 주머니에 손 꽂고 다니는 거야.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이렇게 해야 이게 인성교육이지. 뒷담은 말하는 게 100만, 100번 해봐야 하는 게 있지. 그 다음에, 동아리, 선생님들, 세월이 갈수록 경력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점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점점 여유 있어질 것이다.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왜 그런지 모르지. 왜냐하면 사회의 요구가 점점 많아져. 미치긴 인성교육진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 교육과정에 늘하고 거의 실리를 했어요. 아니 그 괴물까지 튀어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창체가 이미 찢어질 때로 찢어졌는데. 그래서 사실 상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 데리고 나가니까 정말 좋은 곳이다. 뒤에 상담이 들어있고. 저는 학교로 오는 때 털을 보고 가요. 꼭 산에 끼고 있어요. 산이 있으면 고학년이 될수록 애들이 순해져. 길거리에 나앉은 학교 애들은 빨리 갈수록 싸나워져. 여기 애들은 고3은 고1보다 더 착할 것 같아. 그 공기가 좋아. 그래서 동아리를 상당히 대면 상담도 그렇지만 정말 어려워지니까 저는 아예 하이킹 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애들을 막 꽂혔어. 한 10명 정도 됐대. 사진이 어딨나. 그래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하이킹 하고. 걷는 거야. 그리고 내 좀 사진 좀 들려줘. 애들 뭐 간식 좀 사주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좋죠. 애들 교실 안에 이렇게 걸으면서 뭐해. 이런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떨까. 그럼 동아리가 학급 단위 동아리로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담임과 아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고민해 보시면 인원만 차리면 되잖아요. 인원만 뭐 15명은 평균 돼야 돼요. 그러면 10명 우리 반에 채우고 5명 다른 반에 채우면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꾀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전학공도 아까 학교폭력예방 퀴즈를 활용한 그 폭력예방 효과의 연구 이렇게 좀 실질적인 전문학습 공동체를 좀 하시면 이제 오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교권 침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제가 교육부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교권 침해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낯설어요. 그리고 학생 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꾸 봐. 그렇게 쓰지 말고 학습권 침해, 누구의 학습권 침해? 친구 학습권 침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정 학교 생활 규정에 보시면 보시면 생활 규정에 금목 고등학교 생활 규정은 수업과 관련된 생활 규정입니다. 이거는 물론 경기도는 벌점 제도 없앤 지 오래됐습니다만 이거는 벌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특별히
동료 학습권 침해다 해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서 요거를 저는 교실에 여기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제가 생활지도 부장할 때 여기다 다 붙여놨어요. 요것에 해당하는 걸로 애들과 다투지 마세요. 애들이 만약에 교사의 정당한 지도 및 지시 안에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교대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여기 위에 제가 6학원 뒤에 가서 위로 좀 올라가 주시겠어요? 네, 학습권 침해에 대한 신고사항이라고 보내주시면 최대한 법규 규정이 허락하면 엄격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활지도부를 하면서 애들하고 욕하고 뭐 이런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네. 고등학교는 무엇까지도 가능해? 여기 한 칸 더 있잖아. 최악까지도 가능해. 근데 최악시키지 뭐야라고 얼르지 말아. 그러나 딱 케이스가 되면 딱 최악까지 시킬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애들한테 협박이나 이런 거 하면 영락없이 요즘 아동학대를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면 학교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제도 기간 3주면 3주 이렇게 제도 기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학습권 침해 부분이 좀 엄격하게 요거는 이제 근데 아유 벌지면 뭐해 더 뺀질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활지도 부장님께서 제가 명함 드렸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든지 톡을 주시면 제가 애들을 어떻게 징계 과정을 바꿔가지고 출석 정지 두 번까지 주고 퇴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권은 정확히 저는 이렇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어느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다음 학부모 괴담. 제가 시연을 해드릴게요. 자양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감 선생님 자료를 놓고 있고 학부모님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 국어 선생님인데 아 이게 되게 아버님이 수업 시간에 봤던 선생님 페이퍼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탁 가르쳐요. 이분 딱 가져간 거야? 옆에서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야 제가.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때 이제 제가 아 애들 만났어 그게 아니라 드디어 보호자도 났었구나. 그 전에 제가 영어 오빠 재빨리 아마존.com 가서 검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difficult parent라고 까칠하다 그러죠. 그거를 원서를 제가 그의 겨울에 바로 수입해서 겨울에 세 권을 1월 2월에 세 권을 읽었어요. 읽고서 바로 이 학부모 상담 일부가 거기서 그 결과가 나왔지. 자 이제 네 가지 팁을 드릴게요. 선생님께 우선 3월 2일 전에 하셔야 될 거 네 가지. 이건 담임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네, 담임소개서. 근데 아이고 그걸 어떻게 쓰냐? 클릭하면 돼. 거기 이만큼 모아놨어. 다른 사람 거 보고 짝 있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낯선 유혹 들어서 하늘 안에 새로운 게 없다니. 그렇게 단민속에서 근데 단민속에서가 첫날 단민속에서를 미리 그것도 완벽하면 안 돼. 그냥 대충 두 시간 만에 끝내. 이 말씀은 이쪽 있죠? 또 봐. 아이고 이제도 많네. 아이고야 마음속사. 아이고 두 시간이면 되겠다. 다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이왕이면 출력할 때 종이를 한지 같은 거 느낌 다르게 공문처럼 할 때 애플을 밀어하고 봉투하고 그런 게 이쁘게 해서 첫날 애들 편에 봉투 풀로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이면 안 돼. 애들도 뭐라고 해야지. 애들도 뭐라고 썼나? 이 사람이 읽을 거 아니야.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언제 뵐게요? 입니다. 언제? 언제 만나 뵐게요? 학부모 총회도 만나. 그게 목표. 어떻게 하면 학부모 총회도 많이 오시게 할 것입니다. 한 말도 없는데, 내용으로 할까? 우울한 아이 뒤에 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들과 한편이 되지 않으면 재앙이야.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한편이. 근데 조금만 준비하면 어떤 아들이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줘요. 애 편 듣는 게 좋겠어요? 어른 편 듣는 게 좋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도. 근데 우리가 그 기술을 몰라요. 우리가 좀 다리를 놔드려야지. 옛날부터 학교라 그러면 어려운 존재거든, 엄마들한테. 그리고 또 여기다 절기 인사까지 다 모아놨어. 계절별로. 네, 돌아갈까요? 네. 담임 속에서 꼭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학부모 총회 참관. 그 다음에는 명함이에요. 아니 우리가 무슨 영어사원이야? 왜 명함을 준비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담임 선생의 명함을 받으니 학부모로 대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전부터 친구가 있으면서 오늘 전화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학부모 총회 끝나고 가시면서 근데 어머니 한 분이 그런데 좀 봤어요. 꼭 잘한 게 안 되실 텐데 제가 제 마귀를 좀 의심했어요. 명함 한 장이 부모님께 그런 상황을 준다는 말이야? 좀 믿어지지도 않고 좀.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언제 알았냐? 우리 큰애 군대 갔을 때 자대 배치 받은 날 저기 전국 임신이라는 데로 배치를 받았어. 아는 거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임신에 대해서 치즈밖에 몰라. 그 얼마나 전전긍긍 하겠어요. 근데 저녁 8시쯤 돼서 암무게를 맡게 된 중대장 암무게입니다. 집사람 휴대폰 문자가 딱 온 거야. 얼마나 가슴 마음이 놓이든지. 응? 그래서 여보 치맥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신나게 먹었어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언제든지 동영상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와, 대박이다. 요즘 군대 참 대박이네. 군대도 요즘 중대장의 제일 역할이 군부모를 상대하는 거예요. 군부모. 들어라, 만나, 군부모. 그래서, 우리도, 아니, 군인 아저씨도 저러는데.
엄마들은 얼마나 전전긍긍해서 더군다나 ADHD를 갖고 있거나 우울증을 갖고 있거나 인터넷 중독된 아이들 그랬으면 올해는 어떤 남을 만날까 전전긍긍해. 요 정도의 센스. 그럼 아니 명함을 어떻게 만들어? 학교에서 만들어주나? 아 그런 거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어? 저기 여기 가셔. 1575 가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 내려받아. 천호중 대신 뭐로 바꿔? 응급고. 영어 대신에 바꿔. 급고 선생님 바꿔. 한 시간 만에 만들어야지 이런 건. 교사의 그 완전 편향은 반드시 없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완전 편향 때문에 맨날 학습지를 일과밖에 못 만들어. 적어도 중간고사 때까지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가서 등산실 아저씨한테 좀 음료수 왠지 뭐 사다 드리고 미리 가서 부탁해야지. 지금 이제 3월 계약이면 또 막 인쇄물이 막 폭주할 거 아니야. 그게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시태. 명암 학부모와 불통하면 바로 시작. 학부모와 불통하면 시작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면 소통도가 되어있지. 기꺼이 엄마들은 딱 저를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소 닦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요즘에 우리가 과부하 시대가 걸려서 너무 그 이게 또 과잉 사례, 정치 과잉 뭐가 너무 많아. 저는 놀란 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 우크라이나 거기 간 거 보고 충격받았어. 이분도 뉴스를 만드시네. 하, 전 세계가 이렇게 들떠 있구나. 우리에게 전부 뭐가 걸렸어? 저는 과부하가 걸렸다. 책을 제가 구입해서 보니까 딱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 좀 현실로부터는 거리도 두고 좀 느긋하게 느슨하게 설명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죠. 제가 아까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 아이들 뭐 하지 않는다? 그만큼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 쓰레기통 되어야 한다고요? 아니, 이미 쓰레기통이라고. 근데 어느 상담 전문, 교사를 상담을 전문가로 하는 분이 선사고등학교 강의를 제가 갔어요. 강의인데 그분도 그 전 이어서 강의하는데 인사 첫말이 그냥 송 선생님은 상당히 그 유세미즘 표현을 부드럽게 쓰시는 것 같다. 제가 교사 상담을 해본 결과 교사는 시대 우울의 똥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오죽 답답한 그런 말씀이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놀기에 달인이 돼야 돼. 쉬어서는 스트레스가 해소가 놀아야 돼. 딱 한 군데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눌러주세요. 제가 놀러 다니는 곳을 지옥을 쭉 타는데 내려가면서 이번 방학 전, 대학 전에 우리 춘천 삼학산 호수 케이블카 요걸 여기는 강추 영상 영상 아까 위에 여기 영상 틀어주세요. 아니 이거 네. 아, 좀 요금이 비싸요. 23,000원이요.
하면 맛이 안 나요. 선생님들이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계약은 코앞에 다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명강의는 어쨌든 휴강이다. 휴강이 아니라면 빨리 끝나는 게 좋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 연수 소감문은 거기 뭐가 도움이 됐다는 것만 써주셔도 돼요. 저는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강의를 내일과 모레 다른 데 가서 또 할 텐데, 아 그러면 제가 보고서 아 요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어필했구나 하는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그거 한두 가지라도 써서 여기다 놔주시면 되고요. 요거 스크래치 페이퍼는 아, 수업 얘기를 오늘 못했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거 3분만 내 말씀드릴게요. 수업 얘기인데, 이거는 그 그린타전이 이게 제가 고등학교에다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중학교에 한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아무것도 안 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러시더라고. 그게 얘기하고 더 이상 말을 안 붙여. 아 포기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로 생각했죠. 근데 이 아이 연습장 위원이 펼쳐져 있는 걸 보고 제가 오 만화 대박. 야 너 그럼 만화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표현할 수 있겠니? 그 다음 날로 15개 그려왔어요. 얘가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 수업이 바뀌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빽빽이 깜지였거든요. 저기 야 얘들아 그려라. 그러면서 제 수업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진화합니다. 자연고등학교를 갔어요. 자연고등학교 이제는 다양하게 진화했습니다. 만화를 그려도 좋고 미대갈 학생은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랬더니 미대갈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맨 마지막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이제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이거를 애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아빠가 애 돌보면서 청소하는 얼굴 표정이 어때요? 쩔어 있어요, 고생이. 이게 얘가 이제 저 수원대 미대를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해. 내가 못 써줄 이유가 뭐가 있니? 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천서 써줬고 6명 되는데 붙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양면을 수업 시간 첫날 첫 시간에 애들에게 요걸 다 나눠줘요. 얘들아
수행평가가 앞으로 옛날 같은 그런 수행평가가 아니라 여러분께 끼를 발휘하는 수행평가 시간이 될 거예요. 이것도 좋고 뭐든지 좋아요. 체육대학 갈 사람은 몸으로 단어를 표현해도 돼. 그건 그게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숙제는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 교과서를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을 친구들과 나눠줘.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로 만든 모임이 참여소통대학연구회예요. 그게 아이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면 꼴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금곡의 반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잔잔한 어조로 마음은 깊은 이제 감명을 남겨주신 송형호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칠한 학생들, 까칠한 학생,